어제 삼성 SDI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네요. 이해라 기자. 일단은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사업들 흑자전에 성공했다는 게또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삼성 SDI가 배터리사 가운데 처음으로 2분기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가 이번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한 건데요. 앵커께서 소개를 해줬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3조 3,34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늘었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고요. 2분기 영업이익 역시 2,952억 원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4%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삼성 SDI 깜짝 실적, 에너지 그리고 기타 사업 덕분이라는 분석으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전기차 관련 배터리 그리고 중대형 배터리 가운데 ESS 사업이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는데요. 주목해 볼 것은 올 2분기가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사실상 삼성 SDI가 첫 흑자를 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2019년 4분기 이후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된 건데요. 이때 당시에 이익 규모가 수십억 원 정도에 불과했고 또 다음 분기에 바로 다시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번엔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다른 것이다.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전기차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죠.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에 이 비용 등이 상당하게 들었기 때문에 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였었는데 확실하게 꾸준히 수주를 확대해 나가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것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줬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그럼 이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제 수익도 현실화된다고 봐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그동안 배터리 사업이 분명 미래 먹거리는 맞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해왔고 업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삼성 SDI가 그동안 분명히 수익 전환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함에 따라서 사업 성장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실적 발표 이후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흑자 기조가 하반기에도 분명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3분기부터는 하이니켈 NCA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배터리죠. 젠5 공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배터리가 니켈 비중이 88% 이상으로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열화는 최소화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는 크게 늘리면서도 안정성은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제품인데요. 헝가리 신규 라인에서 이 제품을 양산하게 되고 어느 업체에 들어가나 봤더니 이제 BMW와 같은 주요 완성차 업체에 이제 들어갈 예정이어서 매출 증가 기여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삼성 SDI는 이제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공장을 조만간 신설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미국 진출에 따라서 점유율 확대 효과도 누린다면 꾸준히 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 SDI를 두고 뭐 전기차 배터리 흑자 전환에 힘입어서 상반기와 같은 이런 호실적 기조가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 또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봤으니까요. 계속 이런 좋은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업체들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데, K배터리 3사 모두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뉴스 보도가 됐더라고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죠. 연평균 25%씩 성장을 해서 2025년께는 184조 원대로 규모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간 경쟁, 또 업체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중국 쪽에서 1위 업체를 갖고 있죠. 근데 한국 배터리사들을 견제를 하고 있고 또 자국 기업들을 키워서 내수 중심으로 배터리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대내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성장 동력 확대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배터리 3사와 소부장 업체가 2030년까지 40조 원가량 투자를 하고 정부도 이에 맞서서 R&D 그리고 뭐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그리고 또 대외적인 요인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 특성상 현지 생산 등이 좀 필수적인 고려 요소입니다. 그 이유가 화재 위험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류 제약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일단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이 배터리 공급망 강화 의지가 상당합니다. 여기에 완성차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확대하려는 수순으로 가고 있고 배터리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터리 공급을 많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3사 입장에서는 이 북미를 아주 확실한 거점으로 타깃으로 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한미 전기차 동맹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업체들에 대한 견제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합작사 설립 그리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게 된다면 가격적인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지금 다 하방세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낙폭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2차전지 관련 주들도 역시나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좀 빠지고 있고 지금 코스피에서도 지금 그 K배터리 3사도 다 빠지는데 그 안에서도 오늘 이 중심 이슈 삼성 SDI보다는 SK이노베이션이 좀 지금 상승부를 켜고 있네요. 자, K배터리주는 어떻게 좀 앞으로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코스피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뭐 그 중심에는 외국인이 좀 코스피를 계속 던지고 있어서 셀코리아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달 들어서 지난 주까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총 3조 규모로 순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월별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올해 들어서 큰 수치인데요. 네. 매수 규모는 34조 원으로 올 들어 오히려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이달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5위권에 배터리 관련주가 4개나 네, 네. 포함이 됐습니다. SK 하이테크놀로지가 이제 2천억 원이나 순매수가 네. 몰리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LG화학이나 삼성 SDI도 각각 1,800억 원, 또 1,780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2, 3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지만 배터리의 경우에는 뭐 미래 성장 가능성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네. 외국인이 여전히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게 보이는데요. 또 최근 배터리만큼 대형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이 없습니다. 삼성 SDI는 유럽에 이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미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도 내년부터 미국 뭐 조지아주 1공장, 헝가리 2공장, 중국에도 뭐 옌청 2공장, 뭐 이런 세 개 공장을 잇따라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국과 미국 뭐 중국, 폴란드로 이어지는 4개 지역의 글로벌 생산 체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들은 각 업체들의 수주 잔액 비중이 앞으로 지속 상승하면서 전기차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지고 또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업체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가 이어지면서 출하량 역시도 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던 배터리주를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